은도끼와 은도끼.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아,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순돌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순돌이에요. 근데요, 저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산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셨대요. 어, 슬퍼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슬퍼요. 그래서 난 엄마하고 둘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매일 아프셔요. 엄마가 아프셔서 맨날 맨날 기침하시고 머리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시고 밥도 안 잘 드셔요. 속상해요. 오늘은 어머니께서 밥도 좀 드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휴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순돌이가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오래 사셔야 되죠? 네. 엄마 엄마 왜 불렀어? 아이고 어지러워요. 아유, 왜 이렇게 어지럽고 숨이 찬지 모르겠다. 엄마, 의심은 안 돼요. 엄마, 안 되겠다.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되겠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해주셔야 돼. 다 같이 우리 한번 의사 선생님 한번 불러주실래요? 시작. 누가 날 불렀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날 불렀어요? 도대체 왜 날 불러? 아주 바쁜데 우리 어머님 좀 좀 봐주세요. 어머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아유, 아유,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네, 잠깐만요, 내가 한번 좀 진찰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유, 이빨이 하나도 없네. 어디 한번 어디 머리 좀 뜨거. 아이고 머리에 열이 펄펄 끓네요. 아유 계란 후라이 해 먹어도 되겠다. 아유, 아유 너무 열이 많아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어머니? 방법은 간단해요. 뭐 어때요? 뭔데요? 잘 먹으면 돼요. 잘 먹으면 돼. 에헤? 어, 뭘 잘 먹어요? 네, 먼저 고기를 잘 먹어야 돼요. 고기요? 내가 보니까 고기를 안 먹어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고기를 잘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도 좋지만 소고기를 많이 먹어요. 소고기? 네, 소고기. 그리고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과일. 과일이요? 네, 과일 가운데도 포도도 좋고 딸기도 좋고 사과도 좋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애플망고예요. 애플망고? 네, 애플망고는 너무 비싸요. 하나에 13,000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병이 다 나을 거예요. 애플망고와 소고기를 한번 많이 사다가 잡수시게 해봐요. 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 야, 누구 또 아픈 사람 없지요? 아, 그럼 난 가보겠어요. 어머니,
어머니께 소고기와 애플망고를 사다 드려야 되겠어요. 아유 괜찮어. 괜찮어. 돈도 없는데 무슨 애플망고야. 괜찮은데. 아유. 우리 어머니께 소고기를 사드리고 애플망고를 사드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난 돈이 없어. 아 어떡하면 좋아. 아 그렇지 좋은 수가 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장작개비를 만들어서 성남 모란시장에 갖다 팔아야 돼. 그러면은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러면 어머니께 소고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애플망고도 사드릴 수가 있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께 맛있는 소고기와 망고를 꼭 사드리겠어요. 아이고 괜찮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난 가지고 있는 게 도끼밖에 없어요. 아, 내 도끼 어디 갔어? 아, 이 새 도끼밖에 없어요. 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 오겠어요. 가자. 네, 이리 와요. 우리 순돌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어요. 과연 우리 순돌이는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순돌이가 과연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가 제일 나무가 많은 곳이야. 그런데 연못이 있네. 연못이 있지만 여기서 나무를 해야지. 으쌰, 으쌰. 내 도끼가 연못에 빠졌다. 아하하, 연못에 빠졌다. 도끼가 연못에 빠졌어요. 아하하하, 어떡하면 좋아요. 소고기, 애플망고. 엄마, 소고기, 애플망고. 엄마, 소고기, 애플망고. 엄마, 소고기, 애플망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울고 있냐? 누구세요? 나는 하늘나라의 천사장이니라. 그런데 하도 슬프게 우는 소리가 나서 내가 내려와 봤노라. 도대체 소고기는 뭐고 애플망고는 뭐냐? 우리 어머님이 너무 아프셔서 소고기와 애플망고를 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도끼가? 그래 잠깐만 기다려 보아라. 네. 여기 금도끼가 있는데 이 금도끼가 너의 도끼냐? 아니에요. 전 그렇게 비싼 도끼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 다시 잘 봐라. 이 비싼 금도끼가 너의 도끼가 맞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건 내 도끼가 아니에요. 그래. 그렇다면 잠깐만 또 기다려 보아라.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니에요. 저의 도끼는 그렇게 비싼 도끼가 아니에요. 은도끼도 내 도끼가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다려 보아라. 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맞았어요. 그 도끼가 제 도끼예요. 고맙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어쩌면 금도끼를 보고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도끼가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주 정직하구나. 거짓말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구나. 네? 선물이요? 그래. 자, 잠깐만 기다려 보아라. 이게 뭐예요? 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노라. 네? 어, 그 비싼 금도끼와 은도끼를요? 이것을 팔아서 그 판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리고 어머님 소고기도 많이 사다 드리고 애플망고도 많이 많이 사다 드리도록 하여라.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소린이는 다 선물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물 많이 받고 싶지요? 네. 그럼 우리 준돌이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와, 아, 이 도끼면은 이걸 팔아가지고 냉장고도 사고 가스레인지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아, 빨리 가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야지. 어머니, 어머니. 네, 순돌이는 이렇게 하여 집에 가서 어머님께 효도를 했어요. 어머님께 소고기도 많이 해다 드리고 식사 때마다 애플망고를 깎아드렸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사고 가스레인지도 사고 전자레인지도 사고 세탁기도 샀어요. 부자가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술이에요. 심술아, 여기가 어떤 연못인 줄 알아? 아, 무슨 연못이야? 있잖아, 순돌이가 여기 와서 금도끼, 은도끼를 선물로 받았대. 와, 금도끼와 은도끼를 선물로 받아? 응, 있잖아, 여기 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대.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딱 나오더니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면서 금도끼를 가지고 나왔대. 와, 금도끼? 아, 나 같으면 그거 내 도끼입니다 그랬텐데. 근데 아니 순돌이가 아, 그건 내 도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싹 들어갔다가 또 나오더니 은도끼를 가지고 나왔대. 와, 은도끼? 그러더니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에요. 그 도끼도 내 도끼가 아니에요. 그랬대. 아유, 멍청한 녀석. 그건 잔 내 도끼라고 그래야지. 근데 또 이 할아버지가 쑥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새 도끼를 가지고 나오더니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더래.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내 도끼예요. 그랬대. 그랬더니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다. 너는 거짓말을 모르는구나. 그러더니 금도끼와 은도끼를 선물로 주셨대. 와! 와! 야! 우리도 그럼 여기서 선물 받자. 예. 있잖아, 내일 아침에 도끼 가지고 여기 나와서 우리들도 선물 받아가지고 가자. 그래, 그래. 내일 아침에 오는 거야. 그래, 가자! 하지만 심술이는 선물을 혼자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혼자서 올라오게 되었어요. 에, 나 혼자 선물 받아야지. 영식이 하고 같이 선물 받을 순 없지. 나 혼자 선물 받을 거야. 자, 여기서 나무 안에 신용을 해야지. 빠졌어요. 아, 내 도끼 건져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보아라. 드디어 금도끼를 가지고 나올까요? 아, 금도끼다, 금도끼다. 네 금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아이고, 내 도끼는 바로 그 금도끼입니다. 어서 주세요, 주세요. 잠깐만, 여기 어린이들에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어린이 여러분, 이 도끼가 이 심술이 도끼 맞아요? 이랬는데, 아이 얘들아 부탁해 내 거라고 좀 그래줘. 아니야. 아 얘들아 부탁해 내 거라고 좀 해. 아니야.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어린이 여러분, 이 금도끼가 심술이 도끼 맞아요? 아니야. 아니랬는데 나 가봐야겠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러면 은도끼라도 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아, 할아버지. 왜 또? 쇠도끼라도 듣고 주세요. 그것도 비싸요. 하나 사려면 5만 원이나 줘야 돼요. 아, 쇠도끼라도 주세요. 안 된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다. 거짓말하지 않는 어린이. 그런 어린이만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단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내 도끼만 잃어버렸네. 내 도끼만 잃어버렸어. 네, 욕심 많은 심소리는 도끼를 다 잃어버리고 집에 갔어요. 네. 하지만 순돌이는 날마다 어머님께 소고기를 사다 드리고 맛있는 애플망고를 사다 드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2022년도에 거짓말 안 하실 거죠? 네!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살 거죠? 아, 복 받으시기를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